지금 이 시각 여러분은 명절을 어디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뭐 혼추족이다, 슈캉스족이다 뭐 이런 새로운 명절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우리 전통이 사라진 것 같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떠냐, 부럽기만 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또 여기 우리 장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신입사원이 정규직으로 된 기념으로 해서 예. 장진영을 배 아프게 하는 사람들 베스트 3를 한번 제가 제 주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전혀 공신력이 없는 조사다. 예, 완전히 제 주관적인 아주 편파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예.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요. 명절에 나를 배 아프게 하는 사람 3위입니다. 3위. 나 홀로 명절을 즐기는 혼추족. 혼자 추석 즐기는 그렇죠. 혼자 추석을 즐기는 족속들. 예. 이게 제 그 비혼인 제 사촌 동생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특히 그 기혼의 여성들. 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제 1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럽네요.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혼이지만 기혼 혼추족이야. 맞아요. 혼자 지내시잖아요. 가족이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한 17년, 18년? 저는 혼추족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저희는 거의 총각입니다 제가. 아니 그런 말씀 이렇게 방송에서 해서 되는 겁니까? 매우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2위는 뭘까요? 네. 2위가 누굴까요? 예. 아 진짜 한숨 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보면. 슈캉스족입니다. 슈캉스. 슈캉스? 슈캉스가 뭔지 아세요? 추석에 여행하는 사람. 아, 그렇죠. 추석에 바캉스 가는 사람들. 예. 저희 집안이 장손 집안이에요. 저는 또 독자라서 진짜 저희 집에는 늘 그 손님을 치러야 되는 명절만 되면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가 종갓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5분 대기죠. 진짜. 근데 이게 대체휴일까지 이번 추석 연휴가 5일 정도나 되니까 추캉스 뭐 이런 네. 족들도 있지만 그 5일을 다 쉬는 노동자가 4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그 나머지 부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50% 제대로 휴일을 다 쓰지 못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정책적인 측면이나 사회의 분위기도 그것을 무슨 그 이념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할 때는 통해요 다. 그죠?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를 좀 제대로 갖추는 거 실현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대망의 일이 알아보죠. 예, 무엇이 이렇게 장 변호사님 배를 아프게 네, 하는 분들인지. 장진영의 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1위입니다. 1위. 다 아시죠? 유주택자. 집 있는 사람들. 예,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에 집값 오른 유주택자 네. 이분들이 제 배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5남매인데요. 저 말고는 다 집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리고 이제 다 서울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 다 저를 배고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아프시긴 하시겠네요. 아니 변호사님이 왜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얘기를 아니 저도 무주택자.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어요 제가. 집값을 잡아준다길래. 또 사도로 가고 있네. 안 샀어요 제가. 아니 또 한 분의 무주택자가 네. 계시다는 네. 고백이 나왔네요. 저야 뭐 여러 번 떨어졌다가 이제 국회의원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정치를 이제 꽤 오래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해서도 지금 뭐 전세 사는 거 이해가 되지만 장 변호사님은 뭐 왜 그렇게 무주택자 원래 없이 살았습니다. 네. 갑자기 너무 근데 변호사 일을 제대로 안 하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맨 돈 안 되는 소송하다 보니까. 네. 그 9.13 대책 이후에 지역구가 대전이시니까 네네. 거기 상황은 어때요? 그 지역인 대전은 좋은 아파트 군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조금씩 올랐고요. 전반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뭐 서울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이나 후나 뭐 큰 변함은 없는 거예요. 없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양극화하는 사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근데 그걸 양극화로 보게 되면은 예.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의 집값,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라는 게 강남 사람들 미워서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그렇죠. 서울 집값이 오르게 되면 경기도 집값이 오르고 네. 그러다 보면 전국의 집값이 다 오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인데 일단 그 링크는 끊었단 말이에요. 강남은 오른다 하더라도 지방의 그 집값은 안 오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정책의 성공으로 봐야지. 지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럼 또다시 오케이. 강남 키워줘가지고 국도 같이 오르게 해야 된다. 이게 해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최근까지 서울은 평균 9% 정도 올랐대요. 그죠? 집값이. 그리고 수도권은 한 5% 정도. 근데 지방은 전체적으로 1.7% 정도 떨어진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무슨 양극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꼭 앉아도 되는 데다가 져가지고 미분양 사태 나고 또 뭐 초기에 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또 먹튀 비슷하게 뭐 떴다방 하고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정작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은 아직도 1년에 한 6,800가구 정도가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무슨 지난번부터도 정책을 우리가 논할 때 아주 조율된 잘 조율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엊그제 그 공급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공급 대책이 최소한 파리 대책 할 때부터 같이 됐어야 됐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제일 큰 요인이죠. 제일 큰 요인이고 또 1100조. 예, 투기적 수요가 워낙 지금 뭐 갭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죠. 실제로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참에 잘못하면은 내가 한 채라도 제대로 집 마련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심 때문에 막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삼중적으로 막 얽혀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서울, 서울에서도 중심지역, 강남으로 표현되는 이런 그 욕구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부동산은 사실은 토지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는 사실은 건물 그 자체는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토지의 이제 소유의 문제인데 토지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하려는 일들이 경험적으로 계속 있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어느 정부든 간에 정말 확실한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9.13 대책 발표할 때 빠졌었던 추가 주택 공급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죠.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네. 집을 한번 장만해볼까. 애가 셋이기 때문에 한번 다둥이 혜택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중에서 3만 5천 호의 입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성동구치소, 또 개포동 한 11곳에 만 호를 짓고 광명의왕, 성남, 시흥의정부 5곳에 17,000 호를 짓겠다. 이게 이제 2021년부터 분양을 하기로 한답니다. 나머지 이제 26만 5천 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부지가 어디다라는 얘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또 뭐 어떤 국회의원님이 또 이렇게 발표를 할지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발 예정지구 흘렸다가 아주 혼났죠, 그죠?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거죠? 지금 그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 해제할 때마다 집값 올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서울시의 입장이죠? 네, 1100조를 어떻게 당연할 겁니까? 지금 사신다 그랬는데 1100조 가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걸 사겠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꿈까지 지금 꺾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컨대 딱지 한번 사고 한번 좀 해보겠다는데 지금 유주택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꿈을 그렇게 꺾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꺾는다니까. 그걸 제가 걱정하는 거고요. 자꾸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그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다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무한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투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냉장고 투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투기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공급을 늘리면서 되겠냐?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2002년 12월 이후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게 지금 23차례인데 그때마다 계속 집이 올랐어요. 그린벨트라는 건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환경자산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집행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투기꾼도 뭐라 같이. 그건 나도 반대. 뭐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투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린벨트도 등급이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5등급까지 있죠. 3등급 이하는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서 그 부분은 좀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국토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공급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공급조차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단기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공급입니다. 근데 그 공급은 어디냐? 서울 시내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풀어서는 저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못 지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이 정부 들어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실제 수요자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원주민이 배제되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투기꾼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저 같은 실수요자들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막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아예 포기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아예 봉쇄하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 한은 이 부분은 저는 이 욕망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추가 공급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자 이것은 오히려 불난데 기름 끼얹는 격이라고 보고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수요가 있는 거고 수도권에서 도심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2년, 3년, 4년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방도 함께 보는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 규모의 정말 인프라를 갖춘 큰 도시, 메갈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급을 만약 대책을 세우면은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봐요. 주장의 장단점을 다 아는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 정권들이 전부 자꾸 단기적인 무슨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거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세 뭐 좋아요. 뭐 올리는 거 또 전세 경기 추세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문제는 근데 뭐냐면 지금 거래세도 같이 지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럼 거래 절벽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책의 어떤 그 역설이죠. 강남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기도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걸 전세 월세에다가 갖다가 전가를 한다니까. 근데 공급은 해봐야 이제 3, 4년 뒤에 공급되게 돼 있으면 그 결국 누가 손해냐면 사실 서민만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세 인하 문제 같은 것들도 조금 진지하게 그 생각해서 최소한 거래 절벽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종합적인 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도세 하자라는데 왜냐하면 양도세 깎아주게 되면 그 사람들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얘기가 되거든요. 당분간 안 됩니다. 보유세가 정말 정말 강력할 경우 그때는 이제 거래세를 낮춰줄 수가 있지만 아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투기가 대중화돼 있다라는 거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라고 이번 정부 그런 믿음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주라고 지금은 규제만 갖고는 이렇게 이거는 중급자분이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갖다 환수하는 거 세금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환수합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칼 들고 내놔 그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로 왜 내가 이렇게 미안해하죠? 저는 전세 사는데 그 현 정권에서 지난번에 미안하게 제가 위원회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잘못된 시각을 준 거고 잘못된 메시지가 던져졌다 있었죠. 그게 정권 그러니까, 실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다 투기적 수요에 갭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투기의 대중화. 그렇죠. 젊은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나라를 망쳐가는 그런 골병 드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희망과 꿈을 좀 바꿔야지 이게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 단기적인 규제들은 효율적으로 꾸려가되 이제는 뜨거워진 만큼 한번 단기 계획으로 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번 이룰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